12월 30일 영상일기 시작. 어쩌다 보니까 저번에 찍었던 영상일기 착장이랑 뭔가 좀 비슷하게 입게 된 것 같은데, 오늘 팬사인회도 하고 평소에 하듯이 그냥 엔진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뭔가 같이 했었던 시간이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은 좀 뭔가 좀 색다른 날인데 얼마 전 방금 전에 그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손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그 온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옷을 좀 갈아입고 씻고 이제 누워서 아마 편지를 하나씩 좀 뭔가 열어볼 생각이다. 일단 되게 나 같은 사람한테 편지를 써주신다는 게 일단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고 뭔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따가 가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. 아무튼 오늘 하루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하루였지만 그래도 팬사인회 하면서 에너지도 얻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뭔가 좀 그냥 쓱 지나간 하루였다고 생각이 든다. 되게 지금 상태는 배가 많이 고프고 배가 많이 고프다. 그래서 아마 라면을 먹거나 재훈이랑 뭔가 다른 음식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딱히 오늘은 그런 날이다. 그리고 이제 12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내일은 아마 그 뉴이어즈 이브 라이브 고 신해철 선배님의 무대에 영광스럽게 같이 무대를 다른 이제 같은 레이블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제 무대를 꾸미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내일 산옥을 따러 간다. 그래서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만족스러운 무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일단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되고 떨리는 무대인 게 어쨌든 그 다른 아티스트 분과 콜라보 무대를 하는 거는 나한테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좀 긴장되는 것도 긴장되는 거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무대를 한번 재밌게 한번 산업을 해보면 될 것 같다. 네,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어서 아마 좀 그 안에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. 아무튼 내일은 녹화를 그렇게 하고 내일 31일에는 아마 뉴이어즈 이브 라이브를 우리가 산업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아마 방송에 나가는데 그거를 나도 이제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볼 예정이다. 그래서 같이 보고 뭔가 다른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선배님들이 어떻게 무대를 하는지도 좀 집중해서 보고 그렇게 보낼 것 같다. 아무튼 연말에 이렇게 데뷔해서 이렇게 무대로 마무리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엔진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. 아무튼 되게 진짜 한 해가 슥 지나갔는데 너무 바쁘지 않았나. 바쁘기도 하고
사실 스케줄이 정말 많았으니까.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쨌든 무난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결하면서 갔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. 아무튼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나 스스로한테 그리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사실 멤버들도 정말 나랑 똑같은 거의 한 몸이 돼서 스케줄을 다들 소화를 했는데 다들 힘들었을 텐데 일단 내년이 되기 전에 뭐 잠깐 동안 뭔가 숨 돌릴 시간이 아마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다시 좀 마음 정리도 하고 좀 더 나랑도 그렇고 멤버들끼리도 같이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.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한 해의 마무리인 것 같고 또 이제 내년에는 아마 이제 다음 앨범 준비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앨범에 대한 것들은 곧 있으면 아마 듣게 될 건데 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느낌이라면 완전 반전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. 뭐 어떤 곡이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뭐 비슷한 컨셉이더라도 완전 다른 나의 또 모습을 우리 엔진 분들한테 보여드린다면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다. 아무튼 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이랬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얹어서 몇 마디를 저 얘기를 썼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서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것 같다. 가족들을 많이 보고 싶지만 가족들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NIPN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끝. 안녕.